할렐루야.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은 꺼가지겠는데 이제 소리 잘 나오네요. 할렐루야. 저는 부족하지만은 마이크 들고 외치고 옛날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주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가운을 입고 마이크도 세 개나 들고 다녔어요. 그 특수 마이크도 만들어갖고 배터리 달아갖고 오토바이 배터리 달아갖고 참 신이 났어요.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을 지금 MD를 졸업했는데 그때 지금은 대전 중문침례 장경동에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동양패까지만 앞에서 막 그 노방견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만 갖고는 보니까 내가 더 노방견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갖고는 그래서 약 한 10년 동안 제가 참 외쳐오다가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참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다 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도전하고 배우고 또 갈고 닦고 애를 써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부, 지옥, 마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교회가 만개의 교회 이상이 없어지고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현실상에서 목격을 하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 성전 교회가 있어요. 우리 육체 교회, 심령의 교회도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가 만개의 교회 이상이 사라졌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족한 저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교회를 자꾸만 세워나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데 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전재전능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정신, 마음, 순교할 행동이 많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시는 이 모든 우리들이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뜻인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홀리파워 식구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웠는데 대한민국의 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십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하겠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참된 주님인 것을 시인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공포하고 생활 속에서 정의함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교다운 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신, 특히 한국교회는 정신을 저부터 시작해서 번쩍 차려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한국교회는 주사파 정권에 이 한국교회를 주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WCC 혼합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다운주의, 종교의 어떤이 되는 것이 1등이 되는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1등이 되는 것은 오로지 방금 제가 성경구절을 적용을 했는데 이 성경구절을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이미 공산사회주의와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벌써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자유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치 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이미 없애려고 한 것이 만개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현실의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만일에 선한 정부 같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어요. 모든 권세에 다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밑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할 때에 선한 정부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 선한 사역자, 선한 동역자가 되지 않을 때는 성경과 틀립니다. 틀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는 뭡니까? 영적 배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잡아먹어요. 이 성경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희는 잠잠하지 말고 말이라고 했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부정직에 대해서는 들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항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싸워야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리파워는 제가 본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이 내면은 자세히는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나를 나라 되게 하기 위한 중심이 있는 것을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홀리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한국 교회가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개 교회 이상이 없어지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의 용서해 줄 때까지 우리는 애써서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없어지고 이 대한민국은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잡아먹혀서 아예 공산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튜버가 나가게 되는데 이 유튜버를 듣고 계시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성경 말씀 읽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석해서 적용해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목회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어쩌든지 예루살렘 온 성을 다니며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향한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부산을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신다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 앞에 바로 쓰기만 쓴다면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대중들의 무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었잖아요. 이삭도 한 사람이고 야곱도 한 사람이었잖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리파워 저와 여러분들 식구들 여러분들께서는 내 한 사람쯤이야 내 한 사람쯤 무슨 일 하겠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반드시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되찾고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서 저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정성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대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이 고난은 가장된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무쪼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홀리 파워 식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반드시 바로 세우고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